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총각이 밭에서 일하다 우렁이 하나를 집에 가져오는데 그날 이후로 일을 하고 오면 밥이 차려져 있었어. 사내는 무슨 일인가 싶어 숨어서 지켜보다 우렁이 속에서 예쁜 처녀가 나오는 걸 보게 됐대. 찬눈을 받아 총각이 가지 마요 나랑 살아요 마음 쉬고 우렁이 좋아요 고개를 끄덕여요 착한 총각과 고운 우렁 값이 보슬보슬 행복해요 욕심 많은 임금님 우렁 값이 뺏으려 해요 세 가지 비결로 우렁 값이 뺏으려 해요 착한 총각과 고운 우렁 값이 걱정해 슬퍼해요 없잖아. 착한 총각과 고운 우렁 값이 용왕님을 찾아가요 용왕님께 어서 가봐요 첫 번째 대결 나무 신기 임금님이 데려온 군사들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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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병에서 나온 나무꾼들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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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대결 말 타기 임금님이 타고 온 최고의 말 유왕님께 받아온 힘없는 말 세 번째 대결 강 건너기 임금님이 가져온 멋진 배 용왕님이 주신 낡은 배 임금님과 대결해서 모두 이긴 남편은 우렁각시에게 돌아왔어 둘은 행복하게 잘 살았대